배우 하나리가 오스카 시상식에 참석한 이후 배우의 수명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밝혔다. 19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지난 4월 영화 미나리로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, 오스카 시상식, 의 레드카펫을 밟은 하나리가 스페셜 MC로 출연했다. 이날 하네리는 오스카 시상식에 우리 배우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랑스러웠다. 그 당시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뭐가 있었냐? 라는 MC 신동엽의 질문에 가서도 실감이 안 났었다라고 운을 댔다. 이어 이상한 일이 내 인생에 벌어졌다. 이건 뭐지? 계속 이런 생각을 했다라며 그런데 윤여정 선생님과 할리우드 배우 글렌 클로즈가 같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되게 뭉클했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. 두 사람을 보며 나도 언젠가는 이런 위치까지 오를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하늘이 이러한 울림은 그가 갖고 있던 배우의 수명에 대한 생각까지 달라지게 만들었다. 그는 예전에는 여자 배우로서 일하는 것이 수명이 짧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두 사람 덕분에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다라며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나한테도 이런 기회들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전했다. 서은의 프리랜서 에디터 허프커리어의 gmail.com